여기 외제차 타는 사람 현욱이 뿐이야? 아니 저도. 아 경민이도? 네. 어 경민이는 돈 많아. 경민 돈 많아? 금수저야? 얘도 한 17억 있을걸? 17억은 그 형이 날린 돈이고. 그치 이 중에 깜빵 같은 사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은비총회 여러분들 전에 며칠 전에 또 말씀을 드렸었죠. 예 오늘 그래서 이 오랜만에 제가 저희 집에서 또 합방을 짜서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일주일마다 이제 한 번씩 합방을 할 이제 예정인데 그 스타트가 오늘이고요. 오늘 좀 많이 미숙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진 않았고 예 기대 안 하시고 그냥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저희 집에 여섯 분을 모셨습니다. BJ 여섯 분을 모셨는데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좀 재미있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BJ 분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나올 수도 있고 또 모르는 분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면을 쓰고 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 분 가면을 쓰고 나와 주세요. 오, baby, 이 밤이 지나면 우리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말 없이 이대로 그댈 떠나보내야만 하나. 다음 게스트분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게스트분 나와주세요. 이 술잔을 마시고 나면 난 이별을 말할 것만 같아. 제발 이러지 마 나를 떠나지 마 다 소용없는 거잖아. 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채팅창 반응을 봤는데 양경민 씨, 가면을 벗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소개 일단 좀 하고 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옆으로. 자 이제 세 번째 너는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 누군지 아직 몰라가지고 생각해서 얘기 별로 안 나와가지고 예 자 다음 분 형민이도 봐서 형민이도 봐서 아 맞아요. 아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음 분도 진짜 여러분들 정말 모르실 거예요. 정말로 예 자 바로 정진우라고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신데 정진우가 누구인지 세 번째 게스트분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아비데 흘러가는 너의 뒤에 singing TDN 그치지 않은 이 노래. 아이유 씨를 섭외했습니다. 아이유 씨 자리로 가주시고 자 다음 분 모셔보기 전에 일단은 두 분이 까발려졌는데 네.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번 9시부터 음악 방송하고 있는 BJ 형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비타 친구예요? 네. 아~ 네 원래 고향 친구입니다. 생긴 건 비타가 훨씬 형 같은데. 자, 바로 다음 분, 네 번째 게스트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게스트 분 나와주세요!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자, 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세아 씨이고요. 세아 씨, 네, 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솔직히 노래 딱 선곡할 때부터 뽀여노기를 너무 배워가지고 벗어요 그냥. 예. 안녕하세요, 뽀여노기입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 소개. 예. 반갑습니다. 가수 뽀선이로 활동하고 있는 뮤직 크리에이터 BJ 뽀여노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선곡을 왜 입고 하셨어요? 우리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전 어차피 한 소절만 하면 다 알아서. 아. 네, 그래서. 근데 왜 여자 노래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노래는 남자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제 트레이드 마크니까 뽀선이니까 제가. 자,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게스트 분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그대 다시 떠올라. 야,
씨발. 아직도 함께 있던 돌아올 그대 모습 그려보는 것만으로. 아니 시작하자마자 아니 왜 다들 자기 목소리들을 못 숨기는 것 같네. 아니 하, 아니 과면 자수를 입이 다 뚫린 걸 주니까 그래서 걸린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 게스트 분 이제 한 분 남았는데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게스트 분 나와주세요. 넌 어디서 뭘 하는지 오늘따라 오늘따라 궁금해. 미치도록 널 사랑한 남자가 있었어. 그 남잔 말야 아직도 네 추억에 살아. 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분 게스트 분 모셔봤고요. 자 가운데 계신 분 여러분들 누군지. 왜 안 먹고 싶어요? 아니 그건데 더 먹기가 민망해졌어요. 지금 후유도 봐서 그냥 이러네. 자, 아 안녕하세요. 예 가면 가면 코코카카. 자 아무튼 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그 또 은비총회로 오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어디 다 모이셨는데 뭐 어떠세요? 이렇게 청라 와보니까 여기서 가장 멀리 사는 사람이 누구지? 저 수원, 수원에 샀어요. 저도 수원. 수원에서 왔습니다. 은비들이 이렇게 수원에 왜 이렇게 많아? 저는 이제 학교가 거의 근처라서. 어, 경민이는 어디 살고? 저는 여기 화곡동에서 왔습니다. 화곡동. 아 그래 집이랑 가깝구나. 네네. 어, 후유는 부천, 부천이었나? 구월동 쪽. 아 구월동 쪽. 근데 다 어떻게 다 같이 왔거든? 진우 형만 따로 오고? 여기 가서... 앞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진우 형만 늦고 저희는 일찍. 아. 혼자 뒤가. 아 그랬구만. 어. 저 요즘 뭐 다들 어때요? 그 이제 연말이고 다가오고 했는데 방송 뭐 어떻게 어떤지 뭐 괜찮아요? 아 괜찮죠 괜찮죠. 와, 아니 은비가 은비가 너무 원래 하던 회사야. 그래? 아니 어르고 달래시는 이런 누구야? 어때요? 니들 건데. 아니 은비 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세요 그냥. 질문이 뭐냐면은 네. 현욱이는 차가 람보르기니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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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 이제 별풍선 받는 거면 장난 아니야. 엄청 아니, 많이 받고 그러더라고. 최근에 좀 약간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풍력이 지금 제일 많지 않아? 풍력이? 어 요즘에 뭐 요즘에 최근에 네네. 난리 나던데. 람보르기니는 아니고 이제 벤츠. 벤츠 아. 20D, 벤츠 20D. 여기 외제차 타는 사람 현욱이뿐이야? 아니 저도. 아. 경민이도? 네. 어, 경민이는 돈 많아. 경민이 돈 많아? 금수저야? 얘도 한 17억 있을걸? 와. 어, 진짜? 코트가 84억. 미친 놈이 하고 있네. 17억은 그 형이 날린 돈이고. 아. 그지? 이 중에 깜빵 갔다 온 사람. 뭔 새끼야, 이거. 뭐야, 뭐야? 아, 이 중에 깜빵 갔다 온 사람 없으니까. 코코카카. 제가 용돈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은비들 좀 어려운 게 이 중에서 가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한번 궁금해서. 아니 뭐 예.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요즘 좀 빠듯하다. 아~ 그래 여기 지금 12월 들어가지고 만 개 못 넘은 사람 그럼 기준을 한번 봅시다. 12월 들어서 만 개 못 넘었다고? 어 하루예요? 아니면 아니 만 어? 아니 못 나가. 아니 이거 엊그저께인가 형민이 방제 보니까 뭐 이렇게 새로 열혈 무슨 고맙다고 하면서. 아니 컷이 낮으니까. 아 그만큼 낮으니까 만 힘든. 만 개 못 넘은 사람 없죠? 그거는 좀 그렇죠. 용돈 줄 필요가 없네. 아니 왜냐면 아니 난 진짜 니네. 그러면 야 12월이 10일이야 지금. 12월이 2일도 아니고. 게임을 하시죠? 아 진짜 만 개도 못 넘긴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했는데 다들 괜찮나 보네?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아니 이거 탐방 갈 때마다 다들 갤갤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니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용돈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이따가 그러면 이건 뭐 상금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뭐 공통점들이 다들 노래잖아요. 근데 BJ가 이제 되려고 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나? 애초에 나는 이제 어렸을 때 꿈이 난 BJ이고 네, 그랬던 맞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 그래서 맞아. 진우 형도 뭐 다 그만해! 가수의
대한 이제 좀 열망이 아직 안 식은 사람이 혹시 있나 해가지고 이제 가수 쪽에 대한 열망이 다들 식었나요? 저는 아직 있습니다. 저도 아직 있어요. 나도 있는데. 저도 1등 하고 싶어요. 아 1등? 음원 1등? 네 음원 1등. 사채기를 좀 차를 타세요. 예, 어. 아, 현웅이 진짜 팬심이 근데 진짜 쩔긴 해. 그 거의 뭐 망부. 아니 이번에 올라온 거 봤는데 채팅 화력이 웬만한 메이저들 사이에 껴있더라고. 그래서 오 현욱이 방 그 화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현욱이 팬한테 진짜 놀랬던 게 현욱님 방의 그 부회장님이신가? 네네. 방을 이곳저곳 다 돌면서 별풍선을 손수 쏘시면서 대상 투표를 부탁드려. 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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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받았어 그러면은? 저 그때 한 1,000개 좀 안 돼. 이게 막 도시면서. 여기 현욱이 회장님한테 받은 분 혹시 있나요? 회장은 아니고 부회장님. 부회장님. 열혈 분한테 이렇게. 어그저께 받았습니다. 아 황민이 받았고. 아 진짜? 그러니까 나한테 나오더라. 아 또. 경쟁자니까. 아 경쟁자라서 안하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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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이 없더라고. 아 근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상황이 거의 단일화를 해야 되는 분위기라서. 단일화.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될 대상이 건데. 뭐라고 단일화까지. 네 쉽지 않아요 이번. 네 여러분 진짜 큰일이에요. 네 3등 4등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네. 수빈님이 좀 아 1등 이번에 1등이야. 그래 나 짤을 한번 뭐 올려. 네 하율님이 아마 네. 1등이시고 투표 투표 보시면은 여기 네. 위에 보면은 0.4 차이로 신고 받고 있습니다 진짜. 아니 아니 1등 2등 3등이서 야 하는데 그냥 계속 둘이서만 이렇게 아주 치고받고 아주 그냥 진짜 와 대박. 빨리 내려라 쪽팔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밑에가 좀 고였네. 아, 단일화 해야겠다. 단일화 해야 될 건데. 단일화 단일화 하실 생각 없어요? 단일화 해도 2등이 안 돼. 너도 1, 2, 3등이 다 여자고 4, 5등이 남자냐?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아프리카. 현실입니다. 난 솔직히 네가 1, 2등 할 줄 알았거든. 난 그 내가 4등한 게 나는 진짜 기분 나쁜 것보다 얘가 지금 1등을 못한 게 나 너무 충격이었어 그때. 대상 그 수빈님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명이나 있는데 지금 후보 두 명 있는데. 솔직히 물소 형님들의 그 약간 영향이 좀 있지 중요해. 않나. 그러니까 약간 난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투표를 보고 아 그냥 얼굴 보고 푸사를 그것만 보고 아무리 둘이 여장을 해. 아~ 둘이 여장해가지고 올렸어야 돼. 푸사 보고 이쁘네.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진짜. 채팅창. 아니 음악 카테고리는 좀 약간 노래 같은 거라도 뭐 영상이라도 이렇게 좀 해줘가지고. 아~ 맞아 맞아. 그 그래야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아 감사합니다. 하디슈 올려준 거. 네네네. 오, 감사합니다. 뱀이나 좀 빨리 주셨습니다.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예,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다시는 예, 어디 유튜브 같은 데 안 가겠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운영자님도 보고 계시구나. 코코카카. 저도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 은비 그 자체였어요. 나도 맨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맞아. 자,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노래하고 신청곡 받고 사실 저도 이제 은비의 고충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전향을 한 거거든. 나 이러다 성대가 마탱이 가겠구나. 맨날 노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치고 이제 나도 지치고 성대도 좀 지치는데 여기서 지금 방송하면서 가장 성대가 내가 마탱이가 같다라고 저요, 생각하는 사람. 저 모든 사람이 다 거의 다. 아, 진짜? 저 지금 결절이라서. 네. 저는. 형 어때? 성대 결절 지금 괜찮아? 지금 이제 완전 괜찮아졌지. 그때 얼마 하셨었지? 그때 이제 보름 아예 아무것도 안 했지. 그리고 지금 형성결절 두 명 왔는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완치가 안 되는 거야? 어때? 완치됐지. 완치가 되긴 완치됐지 나는. 아 근데 완치가 되는구나. 마음 됐어. 좀 약간 독한 약을 써가지고. 약을 써서 회복하는 거야? 성대결절이? 약 뭐야 저도 약 먹고 있어요. 병원 다니면서. 나도 살면서 처음이지. 다니면서 살면서 처음이지. 야 이제 보라비제이들 이제 좀 정신적으로 신경적으로 좀 저기 하니까 정신과 약 같은 거 좀 먹고 맞아. 우울증 약 같은 거 좀 먹고 하는데 음비들은 성대약을 먹어야 돼. 네, 성대약을 먹어요. 진짜 다 먹었을 거예요 아마. 하루에 노래 얼마씩 불러요? 저는 이제 하디슈 받으면 한 진짜 60곡? 진짜 60곡? 저 진짜 다 불러줘요. 불러치고 있네. 아니 진짜 불러. 아니 아니 이거 멜론이야? 아니 그냥 MP3 기계 마냥 불러요 진짜로. 아니 진짜로? 다 해야 돼. 나 13시간 동안 87개 찍은 적 있어요. 아니 진짜. 아니 이게 질차시 악느니까 즐겨. 맞아. 근데 악느 이렇게 안 되긴 해 확실히. 질차 해주는 대신 노래 불러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중간에 멘트 같은 거 없이 계속 노래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뭐 들어와서
야 뭐 이렇게 MC도 넘쳐흘러 고고 시작해요. 아~ 와. 그거 하고 또 끝나면 또 다시 들어와서 또 누가 시켜. 60몇 곡 한 날 몇 개 받았어요? 140. 백 몇십 개 받았어? 육십 몇 곡 갔나? 아니 하디 씨는 원래 좀 노래만 하니까 아니 이런 이 정도면은 차라리 그냥 저 바카스 박스 같은 거 들고 부르는 게 바카스 박스요? 예. 아니 대학로 같은데 가가지고 돈통 놔두고 몇 곡 부르는 게 더 벌이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열정이 있네 아무튼. 아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은비들이 사실 좀 힘들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네네네네. 요런 코드로 좀 갈라 그랬는데 제가 너무 힘드네요. 제가 힘드네요. 예. 근데 그래도 어쨌건 은비가 좀 힘들다라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데까지 힘들었으니까 하다가 좀 전향해볼까? 다른 카테고리로 혹시 전향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 해봤던 사람이 있나요? 저 다 하지. 다 하지. 아 진짜? 진짜 저, 힘들어요. 저 진짜 최근에 그 노래보다 그 섭외해가지고 콘텐츠 보라 콘텐츠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요즘 보라 콘텐츠 하고 있어요? 네, 한 BJ 한 네 분 모셔가지고 저 같으면 야방을 보고 싶어가지고 야킹 뭐 비스무리한 잘할 것 같아. 해보고 싶어. 잘할 것 같아. 저도 요즘 좋아. 게임해요 게임. 카트라이더 하시네. 다 딴 거 딴 거 하고 있어. 음악 그래,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진짜 힘들어요 음악. 이 와중에 푸유는 끝까지 음악 쪽으로 가려고 아니 저도 비슷해요 진짜로 이렇게 뭐 하려고? 야, 근데 딱히 뭐 잘하는 게 그렇게 없어서 게임도 막 하려고 하는데 잘 푸유는 뭐 먹토쇼 같은 거 먹토쇼 갑자기 갑자기 한번 해볼게요. 형은 뭐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남자 차별을 두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뭐 홀덤대회 나가는 아니 그런 근데 도라이 보라 같은... 쪽 하시다가 아니 그거는 보라라고 할 수 때려쳤잖아요. 때려치고 은비 선언하고 그러셨잖아요. 아 니들 저기 팬들 와서 자꾸 뭐라 하니까 성대 결절 걸린 거 아니야. 아니 계속 웃음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계속 와서 아니 뭐를 노래하려고 폼 잡고 노래 노래해서 웃음을 내놓으래. 뭘 내놓는데 노래 뭐 나 복귀 초에 형이랑 좀 많이 엮였었어. 맞아. 그래가지고 진우 형이랑 컨텐츠도 막 하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형한테 뭐 웃음 내나 이렇게 했었잖아. 그때 내 스트레스 엄청 받았었어. 맞아. 아니 근데 사실 보여준 건 넷마블 들어가가지고 그냥 윷놀이만 터지게 했어. 아니 보라가 윷놀이예요? 보라 컨텐츠 윷놀이는 아니잖아. 어? 합방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윷놀이만 뒤지게 해가지고 성대결절 나오고 말이죠. 예. 자 이거는 이제 양자택일인데 사실은 은비 쪽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얼굴들이 여기저기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알려졌는데 잘 되기를 이제 방금처럼 이제 존버타면서 힘든 거 버티는 노하우가 풍선이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둘 중에 어떤 건지.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약간 일맥상통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 네. 음악도 좋고? 음악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느 순간 음악을 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옛날에 음악가들이 약간 되게 그 가난한 이미지. 맞아. 그런 이미지가 그런 게 있었는데 풍족한 음악가네 다들. 풍족한 음악가. 근데 일반 회사원들보다는 조금.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많이 커진 게 이제 방송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게 오래 안 돼서 사실 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정말 그거 막 실다리 막 이랬거든요. 맞아. 네네. 제가 진짜 안 좋아가지고 그때 접으려고 했었어요. 방송을 진짜 안 하려고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우울증 약도 먹고 진짜. 네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진짜 포기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마무리 방송을 거의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유튜브 영상이 엄청 터지면서 네, 시청자들이 많이 네 진짜 하루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 벌어가지고 어쨌건 존버네. 그쵸 존버하세요. 근데 어떤 직업이건 존버죠 솔직히. 현우랑 저랑 크루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크루 했다 하면서 저희 둘만 동갑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저희 둘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둘이 좀 친하구나. 그쵸 엄청
시작 얘 방송 같이 시작을 저랑 잘 될 때 약간 조금 그런 거 있지 않았어? 약간 내가 좀 미치되거나 불편하기도 하고 또 봐라 또 봐라 폭로를 한번 해 폭로 시즌 2 가도 괜찮네. 저는 하드코어 좋아한대. 아 그래 폭로? 네 폭로. 자 현웅이 폭로 조심해야겠다 잘 됐을 때. 아, 네. 진짜 그런 거 있거든. 잘 되고 나면 갑자기 느닷없이 이상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동창이 갑자기 나 이 새끼한테 존나 맞았었다 이러면서 글을 써. 내가 아... 모르는데 이 새끼 누구지? 했는데 동창이 모르겠더라고. 아, 존나 맞았다. 존나 맞았어. 어, 나 윤태훈한테 존나 맞았었다 하면서 폭로하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바로 댓글 달았지. 난 너 모르는데? 막 이랬었지. 꼬꼬까까. 자, 이 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와, 제가 제일 개찐다처럼. 예. 아니, 뭐, 가운데 뭐야? 뭐야? 아니요.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아니, 다 노래 부르는 영상인데. 어이. 오빠 노래 부르는 영상 봤지? 아니. 아, 나 나는 뭔 영상인데 이게 같이 그리지? 아, 아니 근데 푸유 같은 거는 푸유는 좀 푸유는 좀 무거운 거 들고 있는 거 같아. 아 이렇게 이렇게 뭔가 푸유는 뭐 헬스, 되게 헬스 저리는 약간 내 거거든. 나도 약간 노래할 나이키, 때 나이키 입이 이렇게 뭐야? 아 난 예 예. 귀엽네. 형 약간 묵직하시네요. 아, 이렇게 너무 귀엽다. 아니 나도 아, 노래. 아니 근데 나도 노래할 때 진짜 이렇게 얼굴 지적을 되게 많이 받거든. 아, 표정에 대한 고민 해본 사람 있어요? 노래할 때 표정에 대한 고민? 우리 캠 앞에서 저, 부르다 보면. 진짜 많죠. 근데 이거 다 하지 않나? 응. 고친 케이스 있어? 저 고쳤습니다. 아, 아 진짜? 원래 어떻게 불렀었는데? 원래 약간 저 나이키였는데 그치, 이렇게 반대로 됐지. 돌리려고 계속 거울 보면서 연습했어요. 아 그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아, 이렇게 아니 아니 진짜 원래, 아니죠 원래는 이렇게 하고 한쪽만 올라가는 거를 양쪽 다 올라가지고 아 밸런스를 맞춘 네. 거구만.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저만 눈 뜨고 있네요. 아 저리는 어떻게 좀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아, 약간 얘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집중을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노래에 집중을 아 그건 맞습니다. 감정도 안 나와요. 그래 맞아 노래에 집중하면은 별로 그래 크게 신경 안 쓰는구나 네. 표정에 대한 거는. 사진을 그거 보다 보니까 푸요 약간 아, 죽탱이 맞은 거 약간 턱이 복부 시계 맞았어. 복부 시계 맞은 거. 코코카카. 자 이제 좀 약간 무거운 질문인데 음악 음원 사재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갑자기 갑자기 이 표정으로 웃다가요. 원래 우리는 우리 방송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예. 음원 사재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시끌벅적하잖아요. 은비들은 이제 신청곡이나 연습곡 레퍼토리들이 이제 있을 텐데 네. 요즘 분위기가 좀 체감이 되나요? 혹시 뭐 예를 들어 신청곡이 했는데 약간 좀 분위기가 이 노래 딱 아 알겠습니다 부를게요 했는데 여느 날처럼 부르려고 그러는데 악악 그러거나 아 그런 거 나 있지. 아 있지 많지 많지. 사재기 요즘에 뭐 논란 많던데 네네네. 뭐 제가 예전에 활동할 때도 이제 그런 게 좀 많았고 누가 한지 알고 누가 처음에 시도한지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아 진짜? 다 알고 있지. 근데 얘기를 못할 뿐이죠. 사실 나는 예전에 90년도, 2000년도 때는 노래가 하루에 얼마 안 나왔잖아. 그 사람들이 그치. 오늘 오늘 나오는 노래를 다 듣거든. 맞아, 맞아. 그리고 선택을 한단 말이야. 맞아.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음원 다 가지고 있잖아. 맞아. 지금 여기 다 음원 다 가지고 있거든요. 멜론 내. 그럼 누가 들어? 팬밖에 안 듣는다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조 자체가 그런 걸 안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일단은 지금 자리매김이 된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재기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있지. 근데 그거를 표현을 사재기라고 하는 거고 정확한 건 사재기가 아니라 바이럴을 하는 거지. 나는 또 이런 거는 이제 청중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나오는 노래를 다 들어두시면 사재기라는 건 없어진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100위권 안에 있는 노래만 들으니까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가수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아, 이거 구조의 문제다. 아, 완전 가수의 입장에서. 그래서 가수 그 사재기 하는 가수 잘했다. 아, 잘 노렸다. 너 질문할 때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 그럼 계속 기다려야겠다. 이 다음 이야기. 사재기 2억 3억 써가지고 가수 짬밥이 있다 보니까 가수들 챙기기 저기 하네요. 아, 오늘 짬밥. 정진우 씨 아직까지 그 본인이 BJ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직 연예인 짬밥 먹던 때를 아니 나 BJ인데요? 개꿀파람스 다음 질문 한번 갈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채팅은? 저리는 뭐 저는 좀 약간 당연히 악플이잖아요. 근데 좀 외모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거 말고 김수로 씨? 아니 그런 건 그런 건 안 나빠요. 살짝 진짜 스스로 살짝
저는 뭐 노래 지적은 뭐 원래 당하는 거니까 원래 제가 특이하잖아요. 그거는 그건데 약간 이제 성향을 막 물어보시고 아~ 남자냐 여자냐 뭐 게이냐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저는 되게 존중하지만 성향은 저는 여자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형아 근데 그거 있잖아. 그 저번에 한번 살아가면 여자를 너무 좋아. 이런 게 이걸 빼야 돼. 형아 이거 이거는 이거 때문에 약간 조금 한옥이가 약간 중간에 좀 드러운 멘트 할 때가 있어요. 아이폰 아니야? 아 진짜로 좀 추잡스러워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제가 그 아니 얘가 실제로는 제가 상남자예요. 상중하 중에 여자를 좋아하는 게 상인데 너무 좋아해 여자를. 근데 드러운 멘트는 좀 안 했어요. 현욱이가 약간 좀 그 성 정체성에 대한 약간 그런 사람들이 짓궂은 얘기가 네, 엄청 많아요. 저는 사실 그걸 나도 하고 싶었거든 오늘 시작할 때 현욱이한테 람보르기니 질문하기 전에 자 현욱이는 게이라는 소리 있던데 이렇게 하나 했어. 아 근데 약간 너무 지퍼넌 같은 느낌인 거야 방송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야 이 질문 하지 말자 랄프야 지워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던 건데 랄프님이 적으셨나 봐요. 랄프는 나랑 짰지. 아 근데 진짜 저도 사실 오해받을만 한 거 같아요. 약간 목소리도 그렇고 현욱이는 원래 남중 남고 나와 가지고 최대생이에요. 저 최대 나오죠. 최대라. 태권도도 3단이 넘고 공인 8단이거든요. 반전 매력이 있네. 카톡으로도 얘는 형아 이래. 네. 저 약간 근데 약간 그래요. 친구한테는 안 그러는데 형한테는 되게 애교 있는. 동생 입장으로서는 되게 형 같아요. 또 진짜 진짜 되게 형님 같아 진짜. 형아. 근데 남자가 들었을 때 형아 이렇게 하면은 좀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형아. 형아. 아 형아 이건 괜찮은데. 형아. 아니 목소리가 내가 약간 감동해서 목소리가 들리더라니까. 약간 와 형아 나 죽어. 그지. 형아 나 죽어. 약간 우리 또 우리 나이 때는 그런 게 있어. 남자들끼리는 우리 방에서 오지게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급배형 같은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 하다가 형아 형아 이러잖아. 약간 그런 느낌. 좀 불편해 보이는. 급배 느낌이 좀 있어. 그래요. 자 이제 다음 좀 내년 목표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은비총회에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년 목표 형민이부터 이번에는. 저는 형님과 같죠. 베비. 베비 너 일비야? 저 일비련입니다. 일비련? 저 일비련이에요. 방송 시간 2300시간 여러분 형민이 질차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질차 한번 형민이 1년 넘었는데 베비 못 담았으면 나도 너 일비야? 네 일비련은 자 이건 나부터 잠깐만 나부터 해줘 나부터 정리해줄게. 이럴 때는 알람이 설정되신 분들은 어차피 질차 나잖아 바로 삭제해. 맞아 알람 빼고. 알람 끄신 분들 맞아 알람 꺼놓고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그냥 해주시면 아주 귀찮아서 알람 꺼버리는구나. 맞아 알람 끄는 사람 되게 많아. 너무 매정하다. 거의 대부분이 알람을 끄시고 알람 매정해. 왜 알람을 왜 꺼? 일비총회래. 알람 끄는 거 너무 심해. 알람 왜 꺼? 주차 생각났으면 알람 왜 꺼? 개새끼. 자 그래서 형민이는 일단 베비가 목표. 야 진짜 질차 너무 안 늘어요 진짜 미치겠어 진짜. 질차 한 번씩. 근데 이건 진짜 해주셔야지. 알람 끄고. 그래. 알람 꺼가지고 한 번. 형민이 요즘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네 진짜 새벽 4시 막 5시. 형민이부터 섭외했어 나.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열심히 하길래. 아. 저는 몇 번 되었죠? 너는 제일 꼴? 여기서부터 서열이 내가 제일 아 여자가 한 명 부족한데 누구 있더라? 아 장난 장난이지. 맞다 그게 나였나? 잠깐만 아 이게 나였잖아! 표정 나이 개못해. 그런데 여기 뽑은 순서 한번 공개해 주시죠. 진짜 뽑은 순서? 네. 뽑은 순서보다는 너네 태도를 내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랄프야! 랄프야! 이리로 와봐봐. 갑자기 니네 MR 준비하는 거 있지? 네. 나 진짜 랄프 한번 틀어줘. 예? 내 노랑이 너무 이뻐요? 하고 있었거든? 와 진짜 스텝을 죽인다. 시발년? 아니 시발 빡치네 이랬었어 랄프가. 야 랄프야. 왜 이렇게? 아 아니 씨발 MR 보낸다면서 씨발 지금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 개 씨발. 개씨 누구야? 야 원래 BJ도 그래. 야 누가 제일 누가? 근데 너 너무 하네. 연기야 연기 이거. 야 누가 제일 누가 제일 MR 늦게 보냈는데? 지금 김푸유님이 보냈거든요. 카톡을 보낸 지가 언제 어제 보냈네. 어제 보냈는데. 찐텐데. 여기다가 보내드리면 되나요? 이게 씨발.
오지도 않구만. 다른 애 좀 까다로운 애 있어? 야 이거 좋다. 양경민님이에요. 양경민? 양경민이래. 아니 씨발 MR을 두 개를 보내놓고 컨디션에 맞춰서 진짜 씨. 아이고 누가 보면 가수인 줄 알겠어. 야빠야 되게 찍고 있어. 에? 아니 이걸 왜 찍어요? 아니 이걸 왜 찍어요? 이거 랄프가 니네한테 이제 MR을 받아서 네. 이제 가사도 띄우고 해야 되니까 맞아. 이런 작업을 해야 돼. 얘가 잠을 못 잔 거야. 아~ 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에피소드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쩔었네. 찍은 거야. 좋다. 아, 죄송합니다. 아, 장난 여러분들 연기 연기 예, 연기였어 연기. 자 그래요. 드라마도 쌉질리는 아니 그 첫 번째 아 씨 이건 진짜 그냥 직진 팬이야. 전날에 그 MR 이런 때 뭐라 네가 얘기했잖아. 그 카톡으로 보냈는데 뭐 이제 다음 날에 보내드릴게요 하고 나서 다음 날 보내 그 어. 네 경민님이 그렇게 경민이가 대화하다가 자 이제 MR 지금 보내드릴게요 하고 나서 다음 날 갑자기 12시간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보내드릴게요라는 게 여기로 보내면 되나요로 여쭤보고 맞아 여기로 보내면 되나요 하고 그래서 답을 받고 아 알겠습니다 하고. 보낸다고 한 게 다음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곧 보낸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게 오해하시. 저는 자막을 만드실 줄 몰랐습니다. 이제 띄워줘야 되지. 나는 근데 어제 확정돼가지고 어제. 아 맞아. 그때 네. 내가 잤다. 어. 네 맞아. 그래서 아 푸야 뭐 푸야 일요일날 뭐해? 그래가지고 어. 나 계속 그거만 6시간 나 보내고 계속 바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 보내고 나 바로 잤어. 네가 다시 물어봤어. 다시. 어 그래가지고 은비총회 하는 거면 오빠 저 갈게요. 저 진짜 너무 가고 미리 싶어요. 이렇게 가지고. 말해가지고. 어. 저만 쓰레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니 근데 푸 같은 거는 푸는 좀 무거운 거 들고 있는 거 같아. 아 이렇게 이렇게 뭔가 푸는 어 뭐 되게 헬스. 아 제가 봤을 때 절이 있는 겸이 한 3일차 정도. 아, 다들 열창할 때 표정들인데 와, 이거를 유발할 때 진짜 몰랐다.